오늘 경기 승리 투수 이인복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경기 승리했습니다. 네, 또 선발 투수로서 승리를 또 추가했습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. 일단 수비도 많이 도와주고 게임이 일단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. 와우! 자, 이번 주는 또 일주일에 두 번 등판이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선발 투수가 일주일에 두 번 등판할 때 좀 힘들지 않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혀 힘든 건 없고요. 어차피 뒤에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경기만 생각하자라는 생각으로 던지니까 굳이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와우! 자, 우리 또 이인복 선수가 정말 네,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또 좋은 게 상대 타자하고 피해가지 않고 바로 가운데로 때린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승부를 또 빠른 투구를 하는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투구 템포나 제 투심에 일단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피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. 항상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와우, 맞습니다. 정말 피해가지 않는 또 투구 템포, 또 투구로 인해서 우리 또 수비를 하는 야수들도 네, 또 수비 시간이 줄어들고 또 이게 승부가 되게 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. 야, 그리고 요즘 좀 팀 분위기가 약간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오늘 선발 투수의 승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우리 팀 또 어떻게 될지 전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뭐 성적이 살짝 저조한데 지금 저도 제 책임감 있게 마운드에서 제 할몫하고요. 선수들마다 다 책임감을 가지고 마운드에 올라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네, 끝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우리 팬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항상 주말 경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.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내면서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! 자, 오늘 경기 승리 투수 이인복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경기 승리 선수 이대호 선수입니다. 자, 오늘 경기 승리했습니다. 네,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뭐 제가 또 금요일 토요일 계셨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일요일에 이렇게 이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. 고맙습니다. 와우! 자, 뭐 진짜 제가 이게 이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나이가 무색하게 오늘 정말 연타석 홈런을 기록했습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뭐 어쩔 수 없죠. 뭐 은퇴한다고 말을 했는데 남자가 뭐 말을 지켜야죠. 뭐 하고 어쨌든 저희 선수들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4위, 5위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와우! 자,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팬분이 한 말씀 하셨는데 혹시 이대호 선수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대한민국에 3대 마요가 있는데 하나는 치킨 마요, 하나는 참치 마요, 세 번째는 이대호 은퇴하지 마요. 아, 근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들어봤고. 아, 들어보셨어요? 아, 네. 그 말씀이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좀 솔직히 좀 감동받았습니다. 아,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요즘 네, 좀 팀 성적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럴 때 또 이대호 선수가 또 더그아웃에서 또 응원단장 역할도 하고 후배들한테도 조언도 아끼고 있지 않은데 요즘에 후배들한테 뭐 특별히 뭐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뭐 진짜 분위기가 많이 지금 다운되거든요. 근데 어린 애들이 20살이라 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. 그 태양이하고 저기 20살 두 명이 옆에 낙하에 돼 있는데요. 둘이 합쳐서 40이고 제가 41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말을 못 걸겠어요. 애들이 피해 다니는데. 아, 그렇죠. 예. 그래서 뭐 일단 저희가 질 때마다 이게 지훈 형이 또 열심히 응원해 주는 게 저희한테 느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분명히 아픈 선수들이 돌아오면 좀 더 좋아질 거니까 좀 더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 또 이대호 선수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제 또 나중에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우리 이대호 선수의 말씀이었고 자,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변함없이 열심히 응원해주는 팬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뭐 저희 계속 지고 있고 뭐 진짜 팀이 힘들지만 이렇게 많이 와주신 분들 때문에 오늘 같은 경기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